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우리 이제 예전부터 아주 초기 때부터 맞죠? 초기 네, 때부터 열심히 응원해주신 우리 구독자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 도중에 이 대화 자체를 같이 녹화를 해가지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좀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녹화를 누르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건 아니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지금 구독자분이랑도 같이 이야기 나눴지만 질문이 비슷비슷해. 경험도 비슷비슷하고 산업의 특징도 그렇고 배우는 입장도 어차피 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뭔가를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다른 학생분들, 다른 실무자분들이 주시는 질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남주님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한 번씩 쭉 크게 훑어보면은 앵간한 고민들은 다 거기 안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Q&A 부분이 좀 도움이 됐나요? Q&A? Q&A도 도움이 됐지만 저는 주로 이제 뭐 서바이벌 키트나 이런 거 보면 대충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뭐 결정할 때 항상 고민을 한이 되니까 이제 질문을 이렇게 보통 남주님한테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에 대한 답들은 거의 그 혼자서 이렇게 동영상 찍으셨던 그런 키트 같은 거에 다 이미 있는데 이제 물론 질문하면 상황에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좀 근본적인 답변들은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뭐 사실 제가 뭐 알아서 답하기보다도 또 제가 떳떳해서 답하기보다도 이런 게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배우고 경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차원에서 좀 좋게 들어주셔서 그냥 긍정적 피드백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이제 처음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디자인 건축 쪽 하셨죠? 아, 저, 네, 그렇죠. 저는 그리고 지금 컴퓨테이션 쪽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사실 저한테 우리가 오늘 이 녹화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저한테 그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못 봤어. 그죠? 아, 바빠가지고 맞아요. 거의 몇달 만에 드린 건가? 제가. 지금 그때가 8월 달로 기억하거든요. 작년 8월, 9월 기억이 저도 잘 가물가물한데 아마 그쯤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락을 주시면서 이제 그때 취업 시즌이었고 근데 지금 취업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아무래도 이거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디자인 백그라운드에서 학생분들 중에서 혹은 젊은 실무자분들 중에서 과연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지금 취직을 하셨고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고 이게 꼭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랑 피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 고충들, 고뇌들, 그다음에 성취들 이런 걸좀 공유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제 그런 깊이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취직 관련돼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남들하고 뭐 일단 비슷한 거죠. 사실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자소서 준비하고 그다음 면접 준비하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제가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에 지금 취직을 한 상태인데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물론 이게 유료긴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이제 수많은 전략들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컨설팅 하다 보니까 어느 게 부족한지 그리고 뭐 말은 어떤 구조를 가지면 좋은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말 좀 디테일하게 다 컨설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컨설팅을 받아서 작성을 했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한번 한 판을 다 만들고 나서는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계속 뿌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아무래도 이제 실무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실무에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보자마자 대충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어느 특징이나 뭐 기술이나 장점을 가진 친구구나라는 걸 바로 알수 있는데 사실 제가 만들었을 때는
저도 제가 어떻게 장점인지를 잘 이렇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서, 다른 좀 신문자에서 그걸 바로 알수 있는 분들이 그걸 봐주시면은, 아, 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봐라, 이런 조언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포트폴리오는 한 판을 제가 만들고, 그다음에 일단 내가 이러한 것들을 특징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자주 피드백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면접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컨설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튜브에 그냥 쳐보면 면접 관련해서 모의 면접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런 거 하고 연습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면접장에 가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그게 나와서, 이렇게 면접을 보기 전에는 엄청 떨리지만 면접을 봤을 때 당시에는 별로 긴장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랑 면접이랑 포트폴리오 세 가지는 다 이제 뭐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실기 시험 같은 것도 건축 설계를 준비하시면 실기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기 시험 준비할 때 컴피티션 이런 책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면에서는 뭐 어떤 상징성이나 아니면 뭐 인지성이나 이런 걸 가져야 되고, 아니면 어떤 기업의 상징성을, 그러니까 상징성이라는 게뭐 기업을 관련한 것도 있고, 어쨌든 뭐 평면에서는 어떤 컨셉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컴피티션 책을 쭈루룩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한 용어들을 계속 이렇게 차용을 해가지고 실기 시험 볼 때도 그러한 단어들이나 뭐 네,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실기 네. 시험이라고 하면은 회사 들어갈 때 거기서 면접 보고 실기 시험도 본단 말씀이세요? 아, 그죠. 그러니까 건축 설계 사무소는 채용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자소서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게 1차 합격이 되면은 이제 실기 시험과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 2차 합격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최종을 합격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1차 포트폴리오 준비를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 2차 때 이제 실기를 보고 그 실기를 다시 이제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기 시험은 컴피티션 책들을 계속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작년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는, 아예 도움이 안 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사실 문제가 그렇게 관련 있는 거는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뭐 규모도 다르고 용도도 다른 건물이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이제 그 회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뭐 당선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실기 시험으로 문제로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컴피티션 책들을 많이 보는 것이, 실무에서 학생 거는 모르겠어요. 학생 거가 굉장히 컨셉추얼해서 그게 먹히면 뭐좀 호불호가 좀 심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호불호를 좀 피하기 위해서 그냥 무난한 실무에서 이렇게 쓰이는 그런 컴퓨터 책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건축 설계 사무소 채용 과정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그때 시식 코너처럼 남주님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게 흔치 않은데, 물론 그 말씀 영어로 그 에세이, 아, 소셜 아이디 소셜하고, 네네네네, 영어로 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지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게 있네, 이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조금 이 길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이고 긴먼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엄청 많이 들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길이어서, 지금 현재로는 설계사무소에 일단 우선 적응해서 3년간 준비해서 건축사를 따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목표고, 그러면 3년 동안 건축사만 준비할 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지금 종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먼 길을
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조금 더 가까이 보면 뭐 시행사나 건설사나 뭐 신탁사나 이러한 한국 안에서 그냥 그 경력만 가지고 이 직장을 경력으로 가지고 이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려면 대학원을 반드시 나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로 뭐 긍정적인 면은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부서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긴 하더라고요. 만들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제 해외에 있는 설계 사무소가 그런 거 컴퓨테이션 관련해서 디자인을 다 해놓으면 저희는 그거를 대충 뭐랄까 소화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제가 이 분야를 가고 싶으면은 대학원을 나오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게 그게 금액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길이 아직 초년생이라서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간에 말. 네네네네네네. 제가 사실 아까 전에 우리 그 님이랑 같이 제가 전화 미팅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제 친구랑 좀 통화를 했어요. 친구도 꽤큰 회사에 어느 특정 팀에 있고 그 특정 팀에서 뭔가 되게 테크놀로지 드리븐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제 거기서 약간 그 전체를 매니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럼 이런 거 하려면 코딩해야 되지 않냐? 아, 그거 언제 또다 공부하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왜냐면 이게 이제 친구도 제 비디오를 많이 봐서 아시다시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할까 안 할까라의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의 강도와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의존성을 두고 활용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툴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겠죠. 예, 네, 지장이 없는데 바퀴가 발명된 이후에 마차 뭐 좋은 게 나왔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있는데 굳이 마차를 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계속 변화하고 이것들 내가 이해하는 만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코딩을 공부한다 해가지고 다 코딩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맞죠.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대학원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딱 하시는 거 보면은 어떤 디그리가 있고 이 사람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시대에서는 지금 마켓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간주하고 이해하려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그렇게 안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그이 회사 안에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제가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그래스호퍼만 사용하더라도 아 이거 그냥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스케치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이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다루던 도시 데이터를 다루던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다루던 디자인 데이터를 다루던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 데이터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컴퓨테이셔널 사고가 적용이 돼야 돼요. 맞죠. 제가 그 얼마 전 책을 낸거 아시죠? 책에서 네. 제가 그러한 오해를 잡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특정 건물을 짓고 특정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피상적인 하나의 리졸트야. 근본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제가 이름은 따로 프라이버시다 말씀 안 드리는데 네. 어쨌든 님께서 건축 디자인을 한 것과 프로덕트 혹은 완전 순수 예술, 순수 아트 하신 분 혹은 글을 쓰시는 분들이 똑같은 건물을 디자인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다를 거예요. 왜? 쓰는 랭귀지가 다르거든. 랭귀지가 다르고 하는 방법들, 체화된 방법도 다를 거라는 거죠. 컴퓨테이셔널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결국 우리가 컴퓨팅하는 어떤 그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디자인에 적용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더 넓은 의미로 저는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꼼꼼히 20년 전, 10년 전, 지금, 앞으로 5년,
앞으로의 10년 뒤를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컴퓨테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특정 건물을 만들고 빼 가난한 이해를 갖고는 그거밖에 안 보여. 그러면 안 되고 이게 갖고 있는 과연 데이터, 새로운 도구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창작 활동을 하고 어떻게 디시전 메이킹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구가 지금 설계사무소를 들어갔죠. 네. 앞으로 10년, 20년 설계 일을 하겠죠. 그죠? 건축사를 따고 거기에 맞는 포지션에 맞춰서 계속 무엇을 한다? 경력을 쌓는 거예요. 경험을 쌓는 거예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고로, 그러한 문제 풀이로, 그러한 것들로 내가 현업에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경력, 경험이 계속 쌓아야 된다는 거. 단순하게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가르쳐주는 디그리도 없을 뿐더러,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없거든요.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가, 너는 뭐, 예를 들면 건축사처럼 라이센스로, 넌 이게 가능해, 가능하지 못해.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지금 사고하는 방식들, 디자인하는 방식들,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도구들을 활용할 때 어떤 멘탈리티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소화를 하고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프로세스하는지 이런 새로운 도구들에 대한, 새로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고 이것들을 그냥 계속 꾸준히 노출하면서 관심을 이렇게 계속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은 기회로워지듯이 내가 이 과를 갔으니까, 이런 팀에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아, 내가 작년에 저런 팀에 어플라이 하려고 했는데 그 팀에 못 들어가서 나는 그 일을 안 해. 혹은 내가 그쪽이 아니야,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생각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직 않는 거전 아는데, 가령 제 몇몇 후배들이랑도 해봐도, 이런 것들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 작년에 기회가 있었는데, 팀에 그때 내가 팀에 안 뽑혔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에 돌지 않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으면은 회사 내 포지션에 상관없이 공부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자라나면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이 계속 자라나는 거거든요. 학습하고 그 관점으로 봐야지 된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어떤 디그리로 학위로 그건 어떻게 보면 정확히 정말 20세기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원 학위가 있어야 되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친구보다는 나이가 많잖아요. 경력도 많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러한 트랩, 예를 들면 내가 학위 감투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에 대한 이런 걸로 이제 평가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저물어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제 뭔가 주장입니다. 그 뭐랄까 그 기회비용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사고라고 하는 게 일단 우선 궁금한 점은 그 사고를 배워가는 과정이 이제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친구가 지금 스케치업을 쓰죠. 라인을 쓰죠. 네, 그죠.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컴퓨테이션하는 방법으로 써요. 왜냐하면 하나의 액션이 있고 그 뒤에 액션이 반드시 따라오죠. 아, 그렇죠. 반드시 그 다음 액션이 그 다음 액션과 연결이 있고요. 계속 내가 뭔가 인풋이 있고 이걸 생각한 다음에 다음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디자인을 평가하고. 이 모든 게 사실 다 컴퓨테이션을 사고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설명을 하면 되게 막 길어지고 막 렉처 스타일로 바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당장은 내가 예를 들면 제 조카들이 있습니다. 조카들이 학교에서 코딩을 배워요. 네. 코딩을 배우는 이유는 이 코딩을 짜라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코딩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뭐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고 전전전 대통령인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코딩 공부하라고 했던 이유가 코딩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테이션을 사고고 컴퓨테이션 사고는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암묵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명시적이고 어떤 순서적인 그 기인, 그러니까 cause and effect로 그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테이션을 사고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문제들을 쪼개고 나누고 분해해가지고 매니지 가능한 형태로 어떤 것들이 패턴이 어떠하냐 이것들을 최상화시켜갖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판을 만드는, 논리를 만드는 그 훈련이거든요. 이거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이라는 사고가 들어가는 방법에서는 101으로 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디자인 사고에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도 쭉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퀀스가 있고 논리가 있고 커즈 앤 이펙트가 있다는 거지. 예.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컨트롤하는 거. 암묵적으로 인간의 직관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것 플러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학위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게 어떠한 이해는 돼. 결과물이 있어야 뭔가 제 포트폴리오에 쌓이고 그것이 맞습니다. 제 경력이 또 되고 뭐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작용으로 이제 될 텐데 사실 그런 컴퓨터 사고를 기른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없다면 사실 그게 좀 이렇게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뭐 삶의 부분이고, 쭉 하여 나가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트라이 해보고 하면은 어떤 형식으로 녹아나니까.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제 아는 형님이 계시거든요. 저 뉴욕 쪽에. 그분은 코딩을 할줄 몰라요. 코딩의 C자도 몰라. 근데 그분이랑 일을 하면,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티칭이나 이런 어떤 뭔가 프로젝트를 하면 너무 편해요, 제가. 그분은 삶 자체가 약간 컴퓨테이션한 사고를 그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코딩을 한게 아니라 되게 커진 이펙트, 되게 드리븐하고, 항상 논리적이에요, 되게. 그 형이랑 같이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컴퓨테이셔널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코딩을 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에서 하는 것처럼 막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결정을 만드는 프로세스로 나타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야.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친구가 설계사무소 가서 계속 건축 일을 할거 아니야. 계속 경험이 쌓인다고. 계속 그 생각들이 강화되면서 이제 전문가가 되라는 거지. 거기에서 플러스 컴퓨테이셔널이라는 어떤 그 방법론도 우리가 키워나가자. 꾸준하게.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해 주신 게 확실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컴퓨테이셔널적인 사고 같은 것들이 앞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회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계속 뭔가 변해가는 모습이 이제 뭐 저를 제가 뭐 과거를 알지 못하겠지만 뭐 선배들 이야기만 듣더라도 조금씩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제가 가장 원했던 거는 이제 뭔가 좀 왜냐면 이제 팀플을 하다 보면 생각들이 섞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들을 아주 잘 만들어 놔도 어쨌든 건축주라는 큰 기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섞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어쨌든 맞춰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컴퓨터 사고를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랄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해야지?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친구는 계속 여전히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뭔가 특정 어떤 행위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회사를,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 치자고, 설계사무소에. 제가 신입으로 들어갔어요,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가서 배우겠지, 일을. 이렇게도 하고, 클라이언트랑 이렇게 하고, 이런 디자인 좋다? 우리 뭐 디자인 뭐 사수도 있고, 부사수도 있고, 저는 이제 신입이니까. 여러 가지 시키는 작업들을 하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 도구를 쓸 거고, 그 다음에 때로는 되게 단순 반복 작업을 저한테 시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나한테 베리에이션을 뽑아오라고 우리 사수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혹은 뽑아갔는데 클라이언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내가 돈 주는 사람인데 내가 싫다는데 바꿔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물어볼 수 있겠지. 어떤 게 뭐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라고 봤을 때, 뭐 어떤 레퍼런스 사진을 줄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라면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건물을 만들어놔도 문제고 그냥 사수가 이걸 해라라는 것도 문제. 모든 건다 하나의 엔드투엔드의 문제도 볼수 있겠죠. 예, 단순하게 야 이거 벽돌 이렇게 해서 이걸로 바꿔. 되게 단순 반복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야 여기서 이 이미지에서 이런 이미지로 바꾸라는데 이렇게 바꿔라고 했을 때도 나는 이 이미지 두 개를 보고 뭘 다른지 생각을 하겠지. 컴퓨테이션을 하게. 아, 이건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파라미터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바뀌니까 그냥 이거를 변수로 둬가지고 이렇게 한번 밸리에이션을 뽑아볼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는 컴퓨테이션 상관없이 그냥 인간이 사고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냥 생각하는 거. 내가 나한테 문제를 주어졌어. 예를 들면은 야, 이거 복사해서 이만큼 복사해놔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한국에서 저도 일을 다녔었는데 저는 단순 반복하는 게 그렇게 쉬웠어요. 항상 뭘 시키면은 잔머리를 되게 많이 굴렸어요.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복사 하나 할 때도 전체를 다 복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씩 복사한다면 걔를 묶을 수도 있잖아요. 방법들이 그죠. 되게 다양하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번 손을 덜 움직이게 예를 들면 똑같은 패키지를 10개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거를 지금 이 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난전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귀찮잖아. 하기 싫다고.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주 단순한 일을 하나 갖고 오더라도 내가 컴퓨테이션을 사고를 적용을 하는 거야. 네. 문제를 나누고 부수고 쪼갠 다음에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거지. 이걸 내가 현실 세계에서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겠죠. 예. 아니면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코딩을 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고 프로세스 자체가 클라이언트에 만났어요. 예를 들면 지금 클라이언트님께서는 이 벽돌 스타일과 이건 싫다 하셨고 이건 좋다 하셨죠. 이두 개를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디자인을 갖고 왔습니다라고 설명했죠. 제가. 이거 되게 컴퓨테이션한 방법이거든요. 이거 되게 컴퓨테이션한 방법이에요. 제가 책상 공부를 적용한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 그 사람도 클라이언트도 뭐라 못하겠지.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한 거잖아. 우리는 그걸 분석을 했고 뭐가 다른지 패턴을 확인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뽑아갔잖아. 이 클라이언트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따뜻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기네들이 준 레퍼런스로 우리가 뭔가 다른 걸 되게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생각해갖고 갔잖아요. 이런 사고들이 다 컴퓨테이션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코딩화 시키고,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로지컬 띵킹도 있고, 디자인 띵킹,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처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는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거야. 만약에 A라는 설계사무소 소장님, B라는 설계사무소 소장님, 10년, 20년 치 자기 사무실 스타일대로 경력을 쌓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똑같은 클라이언트를 만났어. 그러면은 그 A라는 그 소장님은 자기가 경험한 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들겠죠. 그렇겠죠. B라는 소장님도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뭐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왔어. 그런 쪽에 건축을 하고 그런 클라이언트를 쭉 그런 건축을 해왔어.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문제 풀이 해결이 몸에 배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정해진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문제로 간주한다고 친다면 결국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어떻게 다룰 거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디자인 친구가 지금 건축학교 4학년, 5학년 공부했죠. 결국 뭘 배운 거냐면은 건축적인 사고로 문제 해결을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들은 예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 동네가 되게 슬럼화가 됐어. 이거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봤을 경우 이 공간을 어떻게 리바이탈라이징 시킬 거냐? 어떤 공간,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기존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시킬 거냐로 보겠죠. 도시를 전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도시에 대한 컨텍스트로 이거를 읽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들 거예요. 동일한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는 해결 방식이 달라. 내가 정치인이야. 혹은 내가 무슨 법률가야. 그러면 법률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겠죠. 그 법률로 이걸 해결할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각자 자기만의 문제 풀이 방식들이 있는데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보다 컴퓨테이션한 띵킹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다뤄내고 이해하는 방법이라고요. 유니버설리. 예. 이거는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막 이런 쪽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식으로도 드러나죠.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임플멘테이션 도구로서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이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없어져요. 오해가 없어지고 뒷부분의 것들도 친구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5년, 10년, 20년 쭉 경력을 쌓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방향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화해가 잘 돼. 이렇게 어긋남이 없다는 거죠.
왜냐 앞으로 계속 데이터가 중요해질 거거든요.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 마차를 왜 타냐는 거예요. 다 자동차 타는 거지. 예, 그런 거예요. 앞으로 데이터가 나올 거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파워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잘 활용하느냐 봤을 때 컴퓨팅 사고라는 게 이게 이제 뿌리라는 거지. 확실히 뭐 말씀 듣다 보니 이해했던 거는 제가 말했던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된. 결과론적인 부분인 것 같고 말씀처럼 조금 더 근본적인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친구 같은 걸 저도 오랜 시간 그러니까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한명한명다 후배들이고, 어떻게 보면 내 학생들이고, 어떻게 보면 저도 나름대로 아 내가 이런 길을 걸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와줬을 때아이 사람한테 이렇게 확반이 나는구나라는 데이터를 저도 수집 중이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친구 같은 경우도 되게 열정이 있었고 진짜 우리 그때 스튜디오 할 때도 정말 힘든 것들 잘 끝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관심사도 분명히 있었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분이 더잘될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니까, NJ 채널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너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딱 칼로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만약에 친구가 건축사 시험을 준비할 때도 컴퓨테이션 사고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문제들이 있거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거의 컴퓨테이션 사고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서 어쨌든 저희 NJ 채널에서 오랫동안 저를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어쨌든 뭐 같은 동료로서 내가 이분한테 줄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컴퓨테이션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고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화학반이 안 나니까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게중심을 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분이 다른 관점에서 왔으면 또 다르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컨텍스트를 좀 이해하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사실 저도 뭐랄까 이렇게 이번에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샀는데 아직 읽진 않고. 꼭 반드시 읽으시는 내가 했던 얘기가 지금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아, 책 안에 다 있나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일단 취직원에서 이제 뭐 부모님한테 독립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그냥 뭐 안주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 와,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뭔가 고민 다시 뭔가 방황한다는 게좀 오그라드는데 좀 이렇게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비울 때도 있어야 됩니다. 좀 이렇게 덤하게 아무것도 안할 때도 있어야 돼요. 네, 아 너무 그런가요? 네, 지금 되게 불안해 옆에서 보면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중반? 스물..그죠? 스물일곱 그죠? 중반 이제 후반 되시는데 지금 주변을 이렇게 보세요. 네, 진짜 아 전공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전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일로서 그냥 받아들이고 나는 전공이요. 또 일과 내가 관심사와 교차돼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디자이너에 많은데 디자인 작업에 많은데 더군다나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취직도 했잖아요. 쉽지가 않거든. 취직하는 것도 사실. 뭔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교하는 게 저보다 어렵긴 했지만 저보 그러니까 취직 아직 좀 방황 중인 사람들이라고 비교하면 뭔가 그럴 수 있죠.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NJ님이나 정말 미치듯이 사는 사람이라고 비교하면 이게 뭔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27살 때저뭐 했냐면 고시원 다니면서 영공부 하고 있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진짜 너무 우울한 김밥 천국에서 김밥 먹으면서 정말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지금 앞서가고 있는 저의 27살보다 근데 뭔가 뭐랄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나는 그 나이 때 진짜 치열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시지 않나요? 나는 27살 때 정말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개미랑 뭐 식물이랑 뭐 미역이랑 이런 거 비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개미는 개미고 미역은 미역이고 제가 왜 그 두 단어를 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루하루가 항상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그러니까요. 항상 그게 열심히 하기보다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거푹 빠져와서 계속 몰입해서 제 컨디션을 유지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비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는 저와 비교하거든요. 과거의 저와. 그관점으로 봤을 경우는 저는 지금도 사실 예, 하루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남들보다 약간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지금 뭘 하는 게 가장 진짜 이렇게 뭐랄까 에너지를 태워서 내가 몰입해서 무아의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그냥 머릿속에 그것들이 둥둥둥 떠 있어요 사실. 그냥 계속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 해보고 계속 생각하고 그냥 그 망상을 쫓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약간 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화도 안 봐, 취미 활동도 없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삶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죠 어떤 게.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우울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그때 그 당시에 내가 후회는 없다 뭐 이런 게좀더 개인적으로는 좀 멋지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좀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걱정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은 그냥 운동 가고 딱 돌아오면 누워 있고 그냥 그러다가 다시 또 내일 하러 오고 뭐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거기 제가 그 들었던 책 중에서 거기서 딥띵킹이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딥띵킹.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딥띵킹에 대한 챕터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헐떡거리 뭐 하나 생각할 거를 머릿속에 항상 띄워주세요. 점유율 항상 저는 그러거든요. 헐떡거리 뭔가 띄워놓거든요. 계속 머릿속에. 예.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할까 뭐 할까 그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를 골똘하게 띄워놔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런 거를 머릿속에 계속 동동동동동 띄워놓는 거야.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나머지 것들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도 하나 방법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제가 딥띵킹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계속 뭔가 하나를 예를 들면 지금 친구는 내가 앞으로 뭐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과거에 이런 거 했을 때 되게 기쁨을 느꼈는데 지금 하는 일이 약간 달라. 근데 어떻게 이 회사에서 이런 일로 내가 할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 분위기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진짜 바늘로 코끼리를 한만 마리를 찔러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레이저 포커스. 와. 달걀을 사실 빛의 속도로 던지면 돌이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진짜 레이저 포커스 해가지고, 근데 그거 우리 못하니까 그거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누적시키는 거예요. 계속. 예. 네. 한 5년? 저는 제가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거나 학습을 잘하거나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20대 때. 정말 산만하고 말도 잘안 듣고 약간 좀 꼴통이었는데. 저는 인정을 빨리 했어요. 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우등하구나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였냐면 남들보다 저는 약간 끈기가 있었거든요. 춤췄을 때도 그랬고 끈기. 그래? 안 돼? 난 되게 할수 있어. 약간 이런 거. 예. 사장님, 아, 도끼가 뭔가 지금 말씀하신 도끼가 느껴져가지고 뭐라고요? 도끼요 도끼가 도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아니, 그렇잖아요. 인생 어차피 가는 건데. 저도 비즈니스 스타트업 할 때도 그랬고, 일딸 때도 그랬고, 그냥 이게 어차피 인생은 전 개인적으로 하나의 게임으로 봅니다. 소품입니다.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를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그 운명들, 나에게 주어진 숙제들을 피하지 않고, 다 이렇게 받아내는 거지. 저는 그런 거좀 남들보다 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곧 대학교 때도 노가다 되게 많이 떴어요. 벽돌 같은 거 나르고 하는 거. 그때도 저는 그런 거 되게 잘했어요.
힘들지. 근데 그걸 한 걸음 한 걸음은 되게 잘 썼다. 왜냐면 그거라도 잘해야지. 내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을 잘하는 것도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는 그냥 진짜 남들이 시키는 거 하나 꾹 참고 하는 거 이런 것들. 해병대에 들어갔을 때도 힘들지 않아 버티는 게. 그죠. 버티는 건 진짜 잘했어. 네. 꾹 버티고 숨 한번 더 쉬고 버티고 버티고. 그 전략으로 저는 약간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코딩도 사실 그랬어요. 남들이 다들 잘하는 사람도 그냥 쭉쭉 잘해 나가는데 남들이 포기할 때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하고. 어떻게든 더 하려고 계속 딥띵킹 계속 그거 머릿속으로 점유율 올려놓고 생각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무기가 다르겠지. 저희 무기는 뭐였냐면 될 때까지 하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다고 친다면 저도 처음에 유튜브 할 때도 사실 아시죠? 유튜브 해보시면 알다시피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한다는 사람도 여기저기 있는데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는데 한 10명 중 9명은 다 그만둬요. 네. 힘드니까. 반응도 만드는 것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게 맞다 하면 어떻게든 대비하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비디오를 이틀에 하나 꼴로 올렸더라고요. 제가 2018년 12월달부터 했으니까. 그것도 보면 아, 참 진짜 독하다 너 진짜 내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30대 후반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계획을 안 잡아요. 왜냐면 계획 잡으면 내가 힘들어질 걸 아니까. 네. 그리고 이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 아...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다 읽어 한번 이렇게 쓱 읽어보는 게 우선이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제 책 같은 게 여러 번 보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언더스탠딩이 다 달라. 제가 진짜 컴퓨테이션 디자인한 토픽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 학생들, 실무자들 혹은 진짜 잔뼈가 굵은 진짜 뭐 그런 뭐 사람들, 연구자들, 교수님들 진짜 다양한 케이스 다 만나봤는데 네. 다 이야기 나눠보고 언더스탠딩이 다 다르고 각자 자기만의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진 않은데 거기 안에서 제가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무리가 없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건강한 생태계다, 지식 생태계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좀 읽으시면은 분명히 이해가 있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5년 뒤, 5년 뒤는 좀 넘어가다 1년 뒤 1년 한 번씩 읽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언더스탠딩이 달라질 거야. 아 여기서 얘가 이 단어를 이렇게 쓴 이유가 이거였구나. 아 얘가 이 얘기에다 이 얘기 넘어간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는 게 딱 올 거예요. 진짜 저 나름대로 제가 영혼을 갈아서 써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 때 읽는 것과 실무를 한 1년 해보고 혹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좀 해보고 혹은 코딩을 좀 공부해보고 난 다음에 책을 읽으면 분명히 언더스탠딩이 약간씩 다르게 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얻어간 게 있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 그런 것도 좀 버리고 일상 속에서 뭔가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때 컴퓨테이션을 사고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또 사고를 어떻게 길러 사고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는 아직 그게 아직 뭔가 정립이 안 되긴 했는데 제가 이거 약간 그냥 생각이 나는 건데 그 책에도 적어놨거든요. 제 후배가 그 컴퓨테이션 뉴욕에서 있을 때 디자인하는 후배였는데 컴퓨테이션 사고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때 같이 마침 이 친구랑 저랑 저랑 그 친구랑 또 다른 분이 한 분 더 계셨어. 세 명에서 그 칼국수랑 또 무슨 국수 하나 더 시켰거든요. 아, 막 그 잔치국수, 칼국수, 네. 칼국수. 그래서 이제 막 딱 그거를 먹는 시점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컴퓨테이션하는 사고를 내가 적어보겠다. 근데 물어봐 각자의 프리퍼런스를 너는 뭘 먹고 싶냐? 라고 물어보니까 얘네들은 뭐 저는 칼국수요. 저는 잔치국수요. 얘기하더라고. 그 나도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린 두 개의 어떤 그 잔치국수 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물 칼국수는 끓이고 있었지. 이건 그냥 나왔고 생각을 했지. 나한테 중요한 건 이걸 얼마큼 잘 이분하게 분배해가지고 얘는 좀 더 끓여야 되는 입장이고 얘는 이미 다 쿠킹해서 나왔고 퍼지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고 남기는 음식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이제 이런 대주제를
생각을 했죠.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걸 분배하는 메커니즘이 있겠죠. 분배하는 메커니즘도 사실은 국자를 잡는다, 어떻게 잡는다, 이렇게 뜬다. 이런 게다 있거든요. 만약에 친구가 코딩을 해보면 알 거예요. 되게 사소한 것까지 다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떻게 떴을 경우에 이걸 잘 떴다, 어떻게 떴을 경우에는 뭐잘못 떴다, 이런 평가 기준도 있어야겠죠. 뭐 국물이 얼마큼 들어왔거나 건더기가 어떻게 됐거나. 이게 지금 다 제가 프로그래밍 할때 생각하는 사유를 지금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따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얘는 끓이고 있으니까 끓이는 시간 동안 이걸 나눠가지고 잔치국수를 3분의 1로 나눠서 줬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 친, 그러니까 후배 여자친구에서 많이 못 먹어, 여자분이어서. 그래서 그분한테는 내가 따로 물어봤죠. 차라리 이거를 먹지 말고 요 끓이는 거 이게 좀더 비싸니까. 한 면발을 먹어도 이게 더 코스트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싸니까. 이거를 유도를 했지. 이런 식으로 어떤 커진 이펙트가 다 있다는 거죠. 판단 기준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걔가 그러더라고. 형, 왜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 이게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할 때 가만히, 이거 메타 띵킹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책에도 적어놨어요. 메타사고라고, 메타인지라고. 챕터에 보면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디자이너가 안 그럴 것 같죠. 디자이너도 다 그렇게 평가해요. 그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랭귀지. 자기들만의 프로그래밍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죠. 디자이너로 문제 해결 능력. 그 친구 디자이너예요. 그럼 그 친구가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들어왔을 경우에 자기가 막 암묵적으로 뭔가 막 하는 것 같이 그 옆에서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메타인지를 해보잖아요. 다 흐름이 있고 커진 이펙트가 있어요. 거기에 논리가 들어가고 평가 기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그걸 명시적으로 이끌어내는 거야. 그다음에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코딩, 컴퓨터,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사고해요. 암묵적으로 해서 문제지. 근데 그걸 좀 명시적으로 바꾸자. 그래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코딩을 배우는 이유가 코딩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스터디를 시키는 거예요. 뭔가 수능하고 뭔가 비슷한 느낌이 되는 건가요? 뭐 수학 풀 때도 뭐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제가 그 거기 또 챕터에도 그런 거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지능의 도약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오늘 너무 책한걸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은 사용하는 언어와 그 챕터 그 지능의 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구어체로만 정보를 했죠. 그때 학교도 없고 유교 끝난 다음에 그들이 쓰는 언어는 구어체야. 그러니까 구어체 같은 경우는 되게 엄밀도가 떨어지죠. 제 다쳤대, 얼마큼 다쳤는데 몰라요. 얼마큼 다쳤는지 대해서 그냥 구어체이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한 정의도 다 다르고 맛있대, 어떤 게 맛있는 것도 다 달라. 그 차이. 근데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예를 들면 대학교를 어느 순간인가 중학교, 고등학교도 의무 교과가 되고 대학교가 되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의무 교육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그책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수학, 국어, 언어 이게 다 논리 구조거든요. 수학은 더 엄밀한 논리 구조고, 문화란 어떤 그 문화와 컬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언어예요. 기준이에요. 예. 그리고 컴퓨테이션도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언어를 하나하나씩 배울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 논리의 도구들이 많아지는 거야. 친구는 지금 영어적, 국어적, 수학적 사고뿐만 아니라 디자인적 사고도 갖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걸 배웠단 말이야. 예. 계속 인텔리제스가 높아지고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들이 많아질수록 되게 다양한 사유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주식 같은 거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만 요즘 웬만한 젊은 애들 다 하잖아요. 코딩,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가능해진 이유가 인텔리전스가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냐? 그런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프로세스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다양한 언어들을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밑에 세대들은 더 다양한 언어들을 배워요. 그러겠네요. 코딩이라든지. 그럼 더 다양한 사유들을 할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 효과적으로 프로세스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고,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가 더 그러하고, 우리보다는 더 밑에 세대들이 더 지능적으로 도약을 이루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긴 하는 거예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초기는. 좀 이렇게 화학 반응이 좀 나나요? 브레인스토밍이 좀 도움이 되나요? 뭔가 이제 이 통화를 하면서 이제 가장 뭘 해야 될지 생각하는 건 하나가 있네. 이 책을 읽어야겠다. 이 책을 읽어야
어떤 방향성도 좀 잡힐 것 같고. 광고하는 건 아닌데 제가 광고. 네. 네. 아이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뭐 네,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제가 다뤄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이제 브로그로도 다 있고 차 부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코딩 읽으면서 이해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코딩이거든요. 사실 네. 코딩은 없어. 코딩은 거의 없고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사고 개념 어떤 그 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강조 잡으려고 생각했어요. 파이썬 코딩 뭐 그라스호퍼 사용하는 뭐 이런 건 넘치고 넘쳤어. 잘해. 그리고 맞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의 소풍에서 인생이랑 소풍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 특별히 이제 전공에 대한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또 추가적인 어떤 질문들 이야기 혹시 더 있을까요? 뭐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뭔가 사실 이분법 쪽으로 보게 된 거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남준이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하나 멋지게 만들고 그걸로 막 유학도 한번 가보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경험도 해보고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딩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인 거는 이제 그렇게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거나 뭐 문제를 해결할 때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게 그 어쨌든 그래도 코딩을 해야 돼요. 시간을 쏟아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전 다만 뭐가 느껴졌냐면 그 어느 그 관람객이 서커스를 보고 갔는데 이렇게 큰 코끼리가 쇠사슬에 살짝 걸려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야. 아니 저렇게 큰 코끼리가 툭 치면 끊어질 것 같은데 왜 끊으려고 하지 않죠? 라고 물어봤어요. 조련하시는 분한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쟤는 끊으려고 시도조차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발목에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시도를 하니까 안 끊기는 걸 아는 거야. 그때부터 그냥 얘는 뭐 이건 안 끊기는 거구나 라고 해서 계속 그냥 그렇게 쇠사슬에 아주 자그마한 쇠사슬에 그 큰 코끼리가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이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건 그냥 something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사실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또 다른 이야기 하면 아까 이 미팅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친구랑 얘기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친구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워낙 친한 친구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데 그 친구한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 보면 그 친구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일하다 보면 진짜 시간이 안 난다. 애 키우는 거 지금 뭐 저거 해야 된다. 회사 일 너무 그게 뭐 관리하는 거. 걔가 다 핑계야. 난 그 다 쇠사슬들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 쇠사슬에 묶여있음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정신승리하고 아니하는 거야. 안 해도 되니까. 왜? 힘들고 귀찮으니까. 맞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야. 안 해도 돼. 네, 그런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제 학생분들이 그런 게 포착이 되면 저는 약간 아닌데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달릴 때인데 그리고 그거 몰라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었어. 저는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당연히 결혼해서 애 놓으면 힘들어지지. 그걸 몰랐냐. 그것도 아무 준비 없이 너는 그럼 결혼을 한 거냐. 그럼 그 전에 뭐라도 준비를 해놓던지 아니면 네가 학습을 열심히 해놓든지 그 친구는 스타일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예전에부터 계속 제가 한 2007년, 8년도 때부터 제가 코딩 공부하라고 내가 계속 그랬거든요. 걔한테. 네. 그러면서 야 그거 회사에서 안 쓰던데 그거 해봤자 뭐 아무 의미도 없던데 그 새로운 거 또 왜 공부해야 되냐 계속 그냥 하기 싫은 거 어떤 의미를 보면 그 친구는 이분법 쪽으로 나왔다고 보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아까 얘기할 때그 얘기 했었어요. 만약에 너 진짜 턱 까놓고 얘기했으면 막, 그때 내가 막 지랄하고 막 그럴 때, 조금이라도 한 시간씩이나 투자했으면 너는 지금 날라다닐 거다. 또한 시간. 그리고 그 기회가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기회 만나서 너 지금 그 자리에 없을걸? 누군가 너 채가서? 그리고 너 지금 그 집에 안 살걸? 누군가 널 채가면서 엄청난 비용을 너한테 줬을 거야. 왜? 너는 그걸 받아도 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켓에 적으니까. 이게 저도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나는 근데 그것들을 최대한 부시려고 하고, 왜냐면 모든 사람들 다 그런 이제 기존 거를 고수하고 싶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저항이 있죠. 예. 근데 그게 동시에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 그거를 이제 포착이 되면, 전 특별히 젊은 분들한테는, 예.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네, 하나라도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출하고 호기심, 아까 그랬듯이 딥띵킹 하라고. 그냥 그런 것들을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 그냥 그것만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 좋다, 싫다, 뭐, 이게 막 여러 가지, 내가 시간이 날까? 우리 회사에선 그런 부서가 없어서 내가 그런 경력을 못 쌓았어. 이런 핑계 안 낸다고. 알겠습니다. 아니, 뭐 회사가 먹여줄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죠. 상관없죠. 맞죠, 맞죠.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저는 제가 아, 뭐 전공이 그게 아니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뭐 회사 부서가 틀려서 속으로 그 생각을 자 진짜 5년 뒤 10년 뒤에 거울 보고 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못한다고 자기는 자기 자신 누가 더잘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약간 선배로서 제가 좀 세게 이해했습니다. 얘기를 했다라고 보고. 네. 동기부여 같은데 혹시 세면 셀수록 동기부여 같은데. 네. 근데 이것도 여기만 딱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네. 저도 욕먹지 안 하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좀 강하게 의견을 어필해야 될때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연락 주셔서 또 나중에 또 업데이트 해 주시고 또 그때 느꼈던 것들 저는 제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학생분들 실무자분들에게 또 이제 현실적인 그런 피드백들 아까 오전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책다 읽고 한번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진짜 이거 책에 관련돼서 제가 플레이리스트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친구 같은 경우에 저 이제 그 멤버십 구독해 주고 계시죠? 네. 거기 보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듣는 것도 올려놨어요. 아, 네. 그냥 영상. 틀어놓고 운전하시고 틀어놓고 하세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어떻게 내가 사고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노출되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면 그걸로 또 다른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히 질문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질문 웰컴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 오늘 이제 그때 막 졸업한다 하시고 취직 걱정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열심히 힘써서 충분히 그만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5년 뒤, 10년 뒤는 오늘의 하루하루가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쉴땐 쉬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나한테 어떤 미래를 던져줄 수 있을 건가. 수많은 나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미래의 나는. 그래서, 최대한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나의 어떤 멍청함과, 나의 무력함,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게으름, 최대한으로 좀 제거를 하면서 나중에 충분히 쉴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고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야기 나눠서. 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오늘 많이 동기부여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은 여기까지 일단 녹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